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제가 어제 여자 직업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나름 이 직업을 봤을 때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가장 크게 봤던 게뭐 월급은 많이 못 벌지만 고용의 안정적인 측면을 높게 좀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 권력의 중심, 9급 갓 공무원을 준비한 이유가 뭐예요? 다들 그 고용의 안정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월급 200에서 300만 따박따박 벌어와도 나는 이 간호조무사라는 게 아까 방금 말했던 그런 고용의 안정적인 측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프거든. 그리고 대한민국은 역대 유례 없는 초고령화가 오고 있다 보니까 일할 의지가 있으면 일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단 말이야. 동네 의원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태극기를 좀 바꿔가지고 요양병원 이런 쪽으로 하면 헬이거든, 그거. 한국 사람 어차피 하지도 않아. 그거 빡셔가지고 거의 다 조선족들이 하고 있지. 그래서 나는 그런 측면에서 나는 간호조무사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의 생각에 대해서 동감하는,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형님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는 걸러야 되는 직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걸러야 되는 여자 직업에 대해 가지고 쭉쭉쭉 적어주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좀 재밌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그 어제 달렸던 댓글 중에서 걸러야 되는 여자의 직업으로 언급됐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간호조무사였고, 두 번째가 미용사였고, 세 번째가 네일아트였어요. 그리고 뭐 직업에 귀천은 없다란 말은 그냥 상 개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여자 치위생사도 나왔고, 그리고 뭐 미용업종 승무원, 육아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치원 교사, 뭐 백화점 직원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이 직업들을 쭉 보니까 한 번에 공통점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을 보게도 보이잖아. 그 공통점이 뭐야?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약간의 선입견도 붙을 수 있고. 그래서 선입견이란 게 사실 뭐 나쁠 수도 있지만, 근데 좀 뭐라고 할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마냥 나쁘다고 할순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어떤 분이 남자가 안 좋게 보는 직업이 보험 영업, 레카, 폰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보험 영업하는 사람이 다 나쁘다고 할순 없지. 보험 영업 뭐야? 영업의 꽃이란 말이야. 근데 왠지 소개를 받게 되면, 누군가를 소개받았는데 어디서 일해요 라고 했을 때, 아, 저 보험회사에서 일해요 라고 얘기하면 왠지 피하고 싶은 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왜? 분명히 이 사람은 나중에 나한테 그 점심 한번 먹자고 얘기하면서 보험 얘기를 하고 보험 청약서를 들이밀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지?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같은 선입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방금 전 말했던 그 여자 직원 직업들이라고 하면 뭐 이제 뭐 간호조무사, 내가 봤을 땐 가성비가 좋은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애들이 존나 노는 애들이 많다. 이런 느낌이지. 노는 애들이 존나 많이 한다. 뭐 사실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뭐 백화점 직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명품관 같은 데 일하면 그런 진짜 명품에 익숙해져가지고 사채스럽다라는 그런 선입견도 분명히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선입견을 반증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여자 공무원들 보면 남자들 눈 되게 높다고 하는데 사실 눈이 높은 것도 있잖아.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뭐 네일이든 뭔가 이제 미용사든 이런 것들을 다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보면 네일이나 미용사 같은 경우는 간호조무사랑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이거는 약간 개인 사업자적인 성격이 좀 있잖아. 특히나 네일 같은 경우는 나는 이걸 왜 하나 싶었는데, 진입장벽도 낮은데 이게 약간 서비스적인 요소도 되게 강한 것 같아. 사모님들 와가지고 맨날, 어머, 우리 남편은요, 그 개새끼가요, 이러면, 어머, 사모님, 그래도 남편분 돈 많이 벌어다 주시고 좋으시겠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런 뭔가 이 서비스 같은 느낌이 있고, 사업 같은 느낌들도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 뭐전 나중에 알겠지만, 저 사실 내가 그 민주노총 선거 캠프에서 이렇게 활동한 적이 있었거든. 약간 오리지널 그런 노동자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나쁘게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 막말로
그야말로 그 보지 파워 이래갖고 이제 볼지를 팔아가지고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당한 노동이라는 게 우리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종사한다고 해서 그 직업에 이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성격이나 인격마저 그게 우리가 이제 속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야. 그리고 더불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상대방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괄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그 부메랑은 우리한테 어떻게 오느냐에 대해서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이 워낙에 현실성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잖아. 실제로 뭐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의 입장도 좀 이해가 돼. 왜냐하면 남자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제 여자들한테 존나 빡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항상 이제 평가 나하고 갈라치기 당하고 뭐 300충이니 뭔 이런 소리 오지게 듣다 보니까 빡친 건 있지.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해 줬잖아. 300충이면 이게 급여 소득자 중에서 상위 25%라고 이게 300충이. 그래서 여기서 승급해갖고 400충 되잖아. 그러면 이게 급여 소득자 중에서 15%야, 400충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짜 완벽하게 승급해갖고 월 650충이 되잖아. 650충 되면 여기서부터 연봉 1억이야. 그지? 연봉 1억이고 상위 6.5%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2단부터는 진짜 애국자지. 수익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연봉 1억이 6.5%잖아. 여기서부터는 6.5%부터는 수익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 세금 존나 많이 낸단 말이야. 왜? 연봉 1억부터는 1억 단위당 세금 4,500씩 따박따박 낸다 보면 되고, 세금 오지게 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직업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자는 거지. 직업적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200에서 300까지는 벌수 있잖아,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간호조무사나 미용사보다 확실하게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직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총 이제 생산 인구가 2,800만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중에 600만 명은 자영업자잖아. 그래서 일단 자영업자 제껴두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일단은 아까 말했던 이런 뭔가 미용사나 간호조무사나보다 확실하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첫 번째는 대기업이 있겠지. 그치? 대기업이라고 하면 대충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이 2,800명 중에서 300만 명 정도가 돼. 근데 이 300만 명이 대기업에 일하는 건 많은데 이 대기업 300만 명은 대기업 조건에 갖춘 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대기업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300대 기업들 있잖아. 여기 다 합쳤을 때 300만 명이야.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나온 게맨 처음 뭐 삼성, 뭐 이제 현대, 뭐 LG, 뭐 포스코, 뭐 이런 데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다 합쳐도 50만 명안 될걸요? 실질적으로? 50만 명 택도 없을 거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지도 않아. 그리고 그 이상, 그 위티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문직 티어, 의사, 변호사들은 10만 명이 안 돼. 뭐, 지금, 한 9만 명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나, 방금 전맨 처음 말했던 그 9급 갓 공무원들 있잖아. 공무원들은 100만 명 정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야? 나머지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다 조소란 말이야. 다 조소야. 나머지 다 조소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전 말했던 뭐 이제 뭐 백화점 직원이라든가 뭐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가 간호조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다고 직업으로 걸러낸다고 말을 할수 있을 때 조수에 다니는 절대 다수의 남자들도 똑같이 걸러야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들이죠. 그 부메랑은 여러분들한테 돌아가게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뭔가 이제 괜히 무시당하고 뭔가 평가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가지고 뭐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제 이게 여자 직업이나 이런 걸 이제 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여러분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맞벌이율이 가장 낮은 나라거든요. 평균 맞벌이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단 말이야.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단 말이야. 이 말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방금 전 말했던 여러분들이 무시 어떻게 말했던 이제 뭐 무시하고 괄시했던 간호조무사라든가 미용사라든가 이것만 일을 하잖아 어린이집에서 그것만 했을 때도 상위 40%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만 해도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거야. 일단 사람이 그래도 정당하게 일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과연 무시나 괄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의 그 직업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라는 것들을 재단 지을 수 있냐. 그리고 그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그 부메랑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건데 또 이건 또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야.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저한테 항상 그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 삶을 강조하셨던 58년 개띠였던 저희 어머니 이복순 여사님께서는 뭐 항상 저한테 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맨날 어바나 뱁새가 황채 따라가면 어떻게 돼? 이러면서 맨날 아씨 다리 찢어진다. 이러면서 가장 보통의 인간의 삶을 저한테 항상 이제 가르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근데 그 어머니의 꿈이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 꿈 미용사셨어요 사실. 그래서 머리를 그렇게 자르고 싶어 했는데 그 미용실을 그걸 못 해가지고 어머니는 아버지랑 같이 데모도 나가셨거든 노가다 하시면서 건축업. 따지고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못 배운 직업이잖아, 그지? 못 배운 직업이지, 그지? 우리 아버지는 건축업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는 미용 일을 하고 싶은데 결국엔 못 하고 데모도 일을 끝까지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그못 자른 못 이룬 미용사의 꿈을 이제 내 머리를 자르는 걸로 만족을 했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내가 머리를 집에서 자르면 2,000원을 줬거든. 엄마 입장에선 그걸 생활비를 아끼려고 했던 거겠지. 그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따지고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이제 미용사라는 게 아까 말했던 걸레된 직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한테는 꿈이었던 거야. 우리 어머니한테는 꿈이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뭐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따지고 보면 이제 못 배운 직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렇게 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 비웃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메랑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괄시하는 직업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꿈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결론은 그래요. 뭐 걸러대는 직업들을 방금 이게 덧글들로 되게 많이 얘기해 줬는데 걸러대는 직업을 떠나가지고 말했잖아요. 여자 일만 해도 여자는 일만 해도 그 상타치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꾸준하게 일만 하고 고용만 안정돼도 그런 게 들어가니까. 물론 직업적으로 따졌을 때 공무원이 제일 좋은 건 사실이지. 여자 직업이 사실인데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2,8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 공무원이라고 맞잖아. 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그냥 내가 좀 개인적으로 좀 화딱 지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 물론 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뭔지 알아. 뭔지는 아는데, 근데 말했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 부메랑이 전부 다 여러분한테 돌아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거듭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